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어여쁜 화분이 이제 가마에서 방금, 식힌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뻐요? 제가 다육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화이트 그린이 동형 다육은 진한 남색 계열의 분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를 깼습니다. 왜요? 키핑장에 가면 다이 화분에다 심어놨단께. 화이트 그린이를. 아유, 자. 오늘은, 네, 맞아요. 공방 화분을 제가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다육이 칼슘 어디서 사요? 아, 저희는 그 다남동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도마토, 이렇게 열매 식물 그 밭에다 주라고 나오는 칼슘제 있어요. 그런데 얘가 소재가 뭐냐면 굴. 껍질을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어.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칼슘 한개 증정. 따로 구매는 하나에 4천 원 정도, 4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선물도 받고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아, 그런데 이 공방에서는 혹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일 작은 이 공방에서 이렇게 작은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없어요. 저희 샘플로 들어온 아이인데 가격이 거기 만 원인데 여기 왜 2만 원? 아이 크기가 다르지. 자, 그러면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자, 14 곱하기 13은 2만 원. 지금 보는 아이들은 항아리 라인. 그리고 얘네들은 V라인, 어머 잣대가 V라인입니다. 그리고 밥공기 스타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유, 밥공기 줘봐. 혹은 아유, 편하게 그렇게. 아유, 다남다육 때문에 내가 뭔 사람. 자, 그러면 칼라는, 자, 일단은 볼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14 곱하기 13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14 곱하기 11이야. 그럼 어느 게 맞냐?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님 이래요. 내가 자로 쟀는데, 15에서 13짜리로 다, 에이, 그렇게 못합니다. 천차만별의 사이즈예요. 어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공방에 가보니, 자, 어떻게 생겼냐면,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좋아라. 이런 스타일. 15 곱하기 13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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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맞추겠어? 자, 그죠? 그래서, 나는, V라인 달라. 우리 저기 다남이 좋아하는 항아리 스타일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칼라는 가급적이면 랜덤으로 하시는 게 나는 꼭 빨강, 노랑 두 개, 혹은 하늘색까지 이렇게 세 개의 타입만 달라.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들어온 이렇게 핑크 보라죠? 그리고 국방 색깔. 아유, 자, 어느 것도 다잘 어우러지는 오늘은 이 공방 것만 갈 거예요. 제가 이 공방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딱한 가지. 가격은 사실은 뭐이 정도 사이즈 다 비슷비슷한, 물론 저렴한 것도 있고 훨씬 비싼 것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그러나, 어이구, 미안. 이렇게 진짜 가벼워서 좋아요. 아, 내가 요새 분갈이를 많이 해서 그냥 여기저기. 어머, 좋아요. 아주 가뿐합니다. 그쵸? 얘는 항아리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얘는 V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칼라 아까 노란색 말고, 어머 세상에, 여기. 이렇게, 요컬라.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요렇게 V라인 봤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스타일? 오, 이 컬러 한번 봐야죠. 자, 요 컬러 짠. 이봐, 현저하게 짧잖아요. 봐봐. 이 눈으로 보기에도 짧으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와 그러니까 참고하셔요. 15, 13 도대체 사이즈를 어떻게 쟀냐가 아니고 내가 재는 사이즈와 맞아요. 10개, 20개, 100개가 다 다르니 100개를 다잴 수는 없어요. 네. 예, 예, 맞아요. 그왜 똑같이 못 만들어요? 아, 그러게요. 아, 자, 속 시원합니까? 자, 그러면 집중 탐구. 뭐, 자, 제가 천천히 갈게요. 어머, 세상에. 나는 이 색깔 참, 이게 미니벨 금이죠? 어우, 나 금이 있네. 아유, 참, 이쁘죠? 자, 미니벨 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 만 원대는 이렇게 작당께 사이즈가. 이봐, 저 밑에 받침 올려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만 원.
그리고 다섯 개 사면 10만 원인데 칼슘제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면 어떻게 그런 걸 나왔는데. 아유 이뻐요. 자, 그다음에 얘요. 글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얘는 아유 쟤참 이쁘네. 얘 블랙 사바스. 블랙이 안 돼. 1년이 키워도 어쩜 좋아. 농장 사장님. 이게 다 블랙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밥 공기 스타일. 괜찮았죠? 이봐, 다 국민다, 여기? 창을 왜안 심어놨띠암? 창이요? 크기, 분위기만 보세요. 아유, 창 심어도 이쁘다. 저희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작은 2만원짜리 5개 달라 하시면 되고, 2만원짜리 3개 달라 하시면 됩니다. 단, 맞아요. 다육이 칼슘을, 어우, 칼슘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 것이요?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올리는 흙을 복토라고 합니다. 복토 올리기 전에 칼슘제 올리고 복토를 하면 됩니다. 네. 아유, 사용법이 정확히 모르면, 우리 별이 다육이 하잖아요. 아, 별이 다육님, 내가 칼슘제 받았는데 어떻게 쓰나?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콧방귀 소리는 빼고. 아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천천히 가요. 이렇게. 밥 공기 스타일 2만 원. 항아리 스타일 2만 원. 아유, 이뻐라.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다시 한 번만. 어유, 오늘은 참 좋네. 천천히. 아, 얘는 다음에 갈 거예요. 얘는 공방이 틀려요. 얘 다음에 갈게요. 혹시, 다음에 갈게 기다리셔요. 자. 아유, 세상에. 그럼. 이렇게, 여기가 전체적으로.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찍고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글라데이션이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예, 맞습니다. 저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자, 다 됐죠? 예, 아유. 오늘 천천히 가니까 이쁘다, 다남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나는 사이즈가 잘못됐는데, 아이. 얘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크기 비교하십시오 라는 뜻이지. 자, 19 곱하기 13이죠? 4만원.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니까 19 곱하기 13도 써 있다. 아유, 크기는 진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즈로 문제가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보고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못 사? 우리 동네는 없어, 이게? 아유.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19 곱하기 13은 자, 짠짠짠짠짠짠짠짠. 요요공방 군인데요. 요요공방 군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 내가 집이 있고, 자연이 있고, 그리고 또 새와 구름이 있어요. 이렇게. 새와 구름. 그래서 그냥 자연을 모토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 너무 똑같은 일을 365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함을 조금. 집이 세 채도 있고 두 채도 있고. 예. 자, 그다음에 여기도 19 곱하기 13 4만 원짜리는 하나 둘셋 짠짠짠짠짠 이렇게. 어?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V라인 스타일. 자, 그다음에 얘요. 항아리 스타일. 예, 맞죠? 자, 항아리 스타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색상은,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상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상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런 색상?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어머, 이쁘다. 이런 색깔. 어디서 왔대? 네, 이 공방부는, 맞아요. 자연을 모토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칼라. 자, 요렇게 칼라. 하나, 둘, 셋, 찰크닥. 그리고 이렇게 글라데이션이 많아요. 예. 이렇게 글라데이션. 예, 맞습니다. 자, 19 곱하기 14. 어유, 똑같아요. 19 곱하기 13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 탐구. 아까 그 화이트 그린이 심어놨던 아이들이 바로 이 사이즈. 이 항아리 스타일이죠. 항아리 스타일. 그리고 V라인 스타일이요. 잠시만요. 짠짠짠짠짠. 아유, V라인 스타일 이쁘다. 그죠? 아유, 참. 얘 황홀한 연꽃이요? 어머, 세상에 요새 안 나와요? 국민다육이만 심었대요. 아유, 땡. 자, 이렇게 창창. 어머, 세상에 창창창창창. 이렇게 이쁘죠?
제가 초창기 이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이두 가지 칼라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었고, 지금 현재 추가되어 있는 칼라는 이 칼라도 이뻐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칼라는 당연히 이쁘고, 이렇게. 어머, 나는 저 국뽕색이 저렇게 멋있는 색깔이 처음 봤네요. 자, 지금 보는 저기 V라인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항아리 스타일도, 이렇게 있어요. 잠시만요. 항아리 스타일, 내가, 이봐. 이 사이즈가 엄청 작잖아요. 자, 제가 위에서 한 번만 영상을, 이렇게. 이게 같은 사이즈예요. 구독자님들. 얘도 4만원, 얘도 4만원, 얘도 4만원. 예, 그런데 얘는 이 가격을, 이 사이즈로는 못 가죠? 내발 보였어요? 참나. 그러니까 얘가 이 사이즈. 그리고 이몇 개가, 이제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즈인데, 얘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도 살짝씩 다르고, 색상도 살짝씩 다르고, 가격만 4만 원이 같더라.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이 화이트 그린이 동영다육 에둘리스를 심었잖아요. 저희 이제 외국 상인들이 오셔서 덩달아서 화분까지 구매해 가셔요. 특히 키핑장에서 계신 분들은 무시 못해요.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왜? 팔아야 또 사지. 그러면 물론 이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정적이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는 거를 말해요. 왜냐면 대부분이래요. 어우, 화이트 그린이 주세요. 어머, 화분도 같이 줘야 되겠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웃긴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다 웃겨요. 자, 국민다육이 심어도 예쁘고, 화이트 그린이 심어도 예쁘죠? 예. 어우, 자, 오늘은 천천히 갈게. 너무 좋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얘는 항아리 스타일. 예. 두 개는 항아리 스타일이죠? 얘두 개는? 밥공기 스타일 혹은 V라인 스타일 하셔도 되고, 얘는 4만 원인께, 세 개만 사면 12만 원이요? 그러면은,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칼슘 한개 증정. 네, 칼슘 사용법은 이게 맨 위에다 흙을 올리는 걸 복토라고 합니다. 이 복토 올리기 전에 칼슘제를 올리고 복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어느 구독자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는데, 이, 화이트 그린이나 에듈리스의 하엽이 너무 많다고. 아유, 그걸 구독자님이 띄는 거지. 아유, 누가, 저기, 농가에서 띄워줘요? 땡. 장사하시는 농원 사장님들이 떼나요? 아유, 땡.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떼는 거. 어머, 얘는 왜 이렇게 깨끗. 그러니까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충격받아서 얘를 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엽을 띄어야 굵어져요. 이제 이 남은 하엽은 지금 현재 얘가 잠자잖아요. 잠자서 잠자고 깰 때쯤 되면 떼주고, 지금부터 떼야 깍지가 덜 생겨요. 하엽이 많은 거는 여지없이 깍지가 많더라고요. 할수 없어요. 어느 농장 거가 아니고 왜 깍지까지 배달했냐가 아니고, 지금은 후덥지근하잖아요. 깍지가 최고로 룰루랄라 할 때예요. 자, 이렇게 갖고. 자, 그다음에 얘 이뻤어요? 잠시만요. 뭐 잠시만요. 이렇게 가고. 제가 큰 아유, 이쁜데 어디로 숨겨놨냐. 잠시만요. 오늘 천천히 갈게. 좋아요. 너무 천천히 가요. 시끄러워. 이렇게. 어우, 이뻐요. 그 봐. 이렇게 크기가 틀린데 내가 어찌할 거야. 높이요? 이봐. 이렇게 틀린데 어찌할 거냐고. 그래서 사이즈는 사실은 진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얘는, 자, 이렇게. 22 곱하기 18이요? 어우, 세상에. 18짜리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65,000원. 짠짠짠짠짠. 자, 한 번만 들어봐. 아, 처음으로 이 칼라 한번 볼까요? 자, 22 곱하기 18. 근데 색깔 지정하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색깔 지정하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22 곱하기 18, 65,000원. 짠. 어우, 좋아라. 그리고 여기 칼라 있었죠? 하늘색, 쑥색.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같은데 항아리 스타일은 수량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안 들어왔, 그러니까 이번 가마에 한 가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왜안 했대? 가마가, 맞아요. 아직 안 열렸고, 가마를 열면 하루 이틀 또 말리고 그래요. 그래서 한이 공방분 안담은 지가 꽤 됐죠? 예, 아무튼. 자, 이렇게 멋지죠? 멋지죠? 뭐, 이게 항아리 스타일. 근데 항아리 스타일은 수량이 이번에 안 나왔어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제일 이뻐요. 뭐 세상에, 그래요? 깊고 조금 좁고 약간 넓고 약간 낮고 흙을 그람수라로 떼는데 이제 구독자님들마다 조금 이렇게 약간 좁고 깊은 형을 원하고 넓고 낮은 형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이 그냥 되는 대로 줘. 나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칼로 한번더 볼까요? 22 곱하기 18, 쩐쩐쩐쩐쩐쩐쩐쩐. 어우, 멋집니다. 가격은 65,000. 오, 두 개만 사면 13만 원이요? 아우, 좋다. 칼슘은, 아니, 칼슘은 가격은 사실은 4,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사?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더 좋다 그러면 칼슘만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어디서요? 별이다육의 흙. 영상 보실 때마다 쑥쑥이 볼 때마다 힘들어. 쑥쑥이 몰라요? 이봐, 이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25 곱하기 18이니까 넓은 아이들은 훨씬 넓죠. 그러니까 여기 22, 24, 그리고 또 여기 25다 재줬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니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셔. 자, 다 봤죠? 자, 어머 짧게 가려고. 자, 그다음에 여기. 어우, 세. 요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사각 라인이고, 위에서 보면 원형 라인이고, 색깔 보시면 22, 20 곱하기 22, 75,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얘는 또 위, 아래. 얘는 또 위, 아래. 그림 모티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원형 쩐쩐쩐쩐쩐쩐쩐. 여기다 장 심었는데. 우리 키핑장에 앞집 언니 그렇게 예쁘더라고. 자, 얘는 75,000원. 자, 이렇게 해서 별이 다육이 준비한 화분이고, 이그 공방, 요요공방 분이 모처럼 들어와서 구독자님께, 아유, 세상에. 선물까지 준비해갖고 영상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